대전 충남이 저한테 정말 의미가 많은 곳입니다. 제 첫 직장이 바로 천안에 있는 단국대 의대 교수로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안랩 설립 후 다시 돌아온 곳이 대전의 가이스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 시절을 대전 충남에서 대부분 보냈다는 점 굉장히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. 제 제자들도 그래서 이곳 분들이 많고 지금도 스승이 나이 되면 계속 찾아와서 참 고마움 그리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런 대전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지켜봤는데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.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더 좋은 정권 교체,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. 저는 그 세 후보를 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나는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느냐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